보겠습니다. 75번. 아우. 점점점. 뭘 찾아낸 문제? 규칙. 규칙 찾으려면 어떻게 해라? 뭐가 더 해봐라. 몇 개는 해봐라. 기억나요?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4287? 네. 아우, 진짜 너무 멋지네요. 잘 나온다니까. 7자리가. 4287 하나. 소수점 안에 n번째 자리의 숫자를 xn이라고 했을 때, x1부터 시작해 x30까지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봐봐. 그럼 7분의 3이라는 걸 갖다가 소수점으로 나눠보면, 0.30을 7로 나눌 거지. 그럼 뭐가 나와? 0.42857 하나. 애들 나눈 게 있을 때 너희는 벌써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순한마디가 몇 개? 순한마디가 몇 개? 여섯 개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보세요. 42857 하나.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배우겠지만.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 하면 얼마? 하나, 둘, 셋. 27. 그렇지, 27 나오죠. 6, 14, 19, 26, 27. 이 합이 얼마입니까? 6개 합이 얼마야? 27이야. 그럼 봐봐. X1부터 시작해서 X30까지 총 몇 개의 숫자입니까, 자야? 몇 개의 숫자야? 6개. 총 몇 개의 숫자?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했으니까 30부터 1까지니까 총 30개의 숫자지. 30-1+1? 맞아. 6개씩 30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는 거야. 몇 묶음 나와? 5묶음. 얼마면 돼? 5묶음. 한 묶음의 합이 얼마야? 27이지. 한 묶음의 합이 27이면 그게 몇 묶음 나온다고? 5묶음. 답은 얼마? 130? 소수점 안에 n번째 자리의 숫자를 xn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 뜻인 거야. 이거 무슨 뜻이야? xn, n자리에 1이 들어간 거야. 그 첫 번째 자리. 그치, 4. 이해가? 그 얘기한 거야. 이거 규칙. 아, 늦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도 해야 돼. 익숙해져야지. 처음 보는 애들한테. 당연히 질문할 만한 거죠. X30은 무슨 뜻이야? N자리에 30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럼 N자리에 30 넣으면 몇 번째 자리? 30. 즉, 소수점 안에 30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 갑니까? 아주 좋다. 그 다음 몇 번? 70.